네. 최근에는 점점 그런 규모 같은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. 뭐 한 5년 전, 10년 전에는 그런 영화가 없었고, 노르웨이에서도 저는 완전 영화 좋아하니까 옛날 그 노르웨이 영화를 봤는데,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뭐 어떤 노르웨이 영화가 재밌다고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, 왜냐하면 규모가 되게 작고 제작비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같이 점점 커지면서 규모가 큰 영화도 조금씩 나오고, 또 노르웨이 배우들이 조금씩 할리우드에서도 나오게 됐고, 노르웨이 감독도 뭐 다른 나라 가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. 네. 그래서 이 감독님이 그런 식의 노르웨이에서 장르 영화를 최근에 많이 만드셔서 활약을 눈에 띄게 하시는 분인데.